멀리서 빈다. 나, 대, 주.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네가 모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가을입니다. 산길과 들에는 코스모스가 만개 눈을 즐겁게 해줍니다. 나뭇잎이 붉게 물든 대신공원에도 미소를 가득 머금은 아름다운 꽃들이 한아름 피었습니다. 가을이 아름다운 진짜 이유는 여름과 가을 사이의 차분한 여유 속에서 마음이 영그러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병실을 벗어나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는 휘림 가족들의 마음을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떠세요? 예, 병원에 있다가 이 한 붓을 나오면은 너무 마음도 편안하고 공기도 좋고 수지도 좋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병원에 있을 때 보다가 나가 한두 시간씩 바람을 쉬고 하면 마음이 편안하니까요. 가을에 나오시니까 먼저 오신 거예요? 그럼요. 가을에 나오면 정말 좋아해. 어머니께 제일 소중한 존재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제일 내한테 소중한 건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래 나와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내 건강을 찾는 게 제일 소중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 한방병원에 제가 왔는 게 정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와가지고 있으면 원장님들부터 다 우리 식구들이 선생님들도 마음이 편안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누구에게도 그런 전달을 하고 싶은 마음 할 때는 아, 휘림 한방병원에 좋더라, 글로 가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어디 가고 싶어요? 우리가 경마장에도 갔다 왔고 또 봄에 또 저기 삼락공원에도 갔다 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을 되면 거기 해동수원지 거기가 참 이 단풍이 좋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한번 가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 그 길 그 항토 밟는 거, 맨발로 밟는 거, 그것도 좋고, 그래서 거기 한번 가고 싶어요. 휘림 한방병원은 사계절의 느낌을 온전히 선물해드리기 위해 매일매일 야외 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과 얼굴을 간지럽히는 바람, 나뭇가지가 부딪히는 소리, 두 눈에 가득 담기는 풍경만큼 울림과 감동을 주는 게 있을까요? 당신의 일상이 기분 좋은 일들과 기분 좋은 소리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치유의 숲 휘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